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베어예요. 오늘은 카메라 지갑을 만들어 봤어요. 왼쪽부터 딸기 곰돌이, 민트 초코 베어, 그리고 사막 망고 여우랍니다. 그럼 한번 만져볼까요? 이렇게 지갑을 열면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는 카드를 넣을 수 있답니다. 카드도 딱 맞게 들어가네요. 지폐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 좋아하는 스티커를 넣는 스티커 보관함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갑을 뒤집으면 이렇게 카메라의 뒷면이 나온답니다. 오른쪽에 카메라 조작 버튼이 있고 중앙에 화면이 있어요. 화면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을 끼워 넣을 수 있답니다. 진짜 카메라 화면 같지 않나요? 이 화면 속 사진은 무한으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기분에 따라 바꿔보세요. 오늘 만든 카메라 지갑은 한번 튼튼하게 만들면 꽤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이에요. 제목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도안을 다운받아 주세요. 먼저 원하는 색상의 도안을 프린트해 주세요. 세 가지 전부 만드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민트 초코 베어를 대표로 보여드릴게요. 도안과 두꺼운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두꺼운 종이에 풀칠을 한 뒤 도안을 붙여주세요. 나머지 도안 한 장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이렇게 도안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카메라 지갑 속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속면 도안과 연결 부분을 준비해 주세요. 전부 오려 줄게요. 그 다음 점선을 따라 접어 줄게요. 이렇게 연결 부분은 다 접었고 이제 지갑을 접어 줄 거예요. 화면처럼 도안을 뒤집은 뒤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뒤집은 뒤 화면처럼 흰 면이 밖으로 오게 접어주세요. 이제 지갑을 통째로 반으로 접어줄게요. 다시 펼쳐주세요. 이제 연결 부분을 이어줄 거예요. 표시된 곳에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화면처럼 도안 뒷면에 붙여줄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해줄게요. 더 튼튼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접어 올려준 뒤 표시된 곳에 목공풀을 발라 붙여줄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지갑 안쪽이 완성됐어요. 카드가 들어갈 공간과 지폐가 들어갈 공간 둘 다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이제 카메라 겉면을 만들어 볼게요. 전부 오려주세요. 그 다음 카메라를 뒤집어 귀에 풀칠을 한 뒤 붙여줄게요. 전부 붙여줄게요. 다 됐으면 다시 뒤집어 줄게요. 나머지 장식들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카메라 렌즈에도 목공풀을 발라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이제 화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테두리에 있는 흰 부분을 접어줄게요. 면적이 좁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접으면 된답니다. 다 접었으면 뒤집어서 흰 부분에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카메라에 그려진 네모에 맞게 붙여줄게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표시된 곳에 목공풀을 발라줄게요. 그 다음 이 띠를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카메라 겉면이 완성됐어요. 이제 전부 합쳐줄 차례예요. 먼저 카메라 겉면을 속면에 대고 모서리를 맞춰 반으로 접어주세요. 속면에 목공풀을 펴발라 겉면을 붙여줄게요. 반대쪽에도 목공풀을 발라 모서리를 맞춰 붙여주세요. 이렇게 전부 붙인 뒤 펼쳐보면 화면처럼 중앙이 뜰 거예요. 원래 이게 맞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답니다. 이렇게 민트초코 베어 카메라는 완성됐어요. 그럼 다른 캐릭터들도 구경하러 가볼까요? 짠!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다 완성했답니다. 그럼 한번 지폐를 넣어볼까요? 잘 들어가네요. 카드도 딱 맞게 들어간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신기한 만들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